서울 수많은 꿈들이 모여 Children's Grand Park 아름다운 너무나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청룡 열차? 옛날? 너무 조그만 거야. 이 정도 탄다. 야, 이 정도 무조건 탄다. 이 정도 탄다. 근데 우리 너무 이미지가 쫄보 아니에요? 아, 왜냐면 애들 그냥 서른 살짜리 애들 놓아서 노는 게 다 타요 우리. 아니, 쫄보 특집 다 타신다고요? 거의 다. 아, 여기 있는 거는 어디서 타지 이거? 한번 탑시다 이거 한번. 어떤 거? 아, 이것만 빼고 이것만 빼고 이것만 빼고. 야, 입방정 조심해라. 한번 잡아만. 이곳은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한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준호형보다 더 맙니다. 주혁이 형 나이 같은데? 형 몇인데? 나 75년. 얼마 차이 안 나네. 이곳은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놀이동산이 있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공원으로 자주 애용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놀러 갔다거나 하는 이런 어릴 적 추억도 있지 않으세요? 여기가 되게 저렴해요. 가깝고 다 같이 와가지고 그냥 먹을 거 싸서 먹고 아! 나 보문산에서 그거 했다 뭐야? 야광냉 팔다가 쫓겨났어 아우 야 항상 같은 에피소드 뭐 여기 추억이 없어요? 아니야 너는 진짜 이 형 전담 폭격기다 아니 추억이 없냐고 자 봐봐 너 추억 얘기해봐 나는 놀이동산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왜 외국이 중국에 없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없어? 제가 있던 곳은 중국에 좀 시골 같은 데라서 뭐 있어? 그냥 원숭이 몇 마리 뛰어다니는 뭐 이런 데 있었는데 자연에서 그냥 놀았네 자, 어우 최고의 놀이동산이 이렇게 에피소드가 쫙 있어야지 아, 확실히 와이드하다 해외로 대천 또 나왔어 기차 치고 너 원숭이 얘기하지 마 또 삐졌다 오프닝 이제부터 같은 단어도 얘기하지 마 서로 자 이곳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와 서울 미래유산이야? 네, 서울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 사람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나 이야기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 하긴 서운하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소박할지라도 어쨌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 사본이 들어가서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여행 주제는 서울 미래유산포입니다 아, 저거 사람 힘들겠네. 어, 그럼 서울이네? 본격적인 여행 규칙에 앞서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말판 나와주세요. 뒤로. 아, 게스트. 아, 이 주사위 오랜만이다, 옛날에. 어? 이거. 어? 야, 옛날에. 야. 브루? 어? 어, 이거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마블, 마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와, 나는 오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어디야? 아니, 저 광명군 워커리네. 강남구 국기원. 아, 국기원도 그런 거야, 그러면? 네. 여기 풍문시장은, 여긴 내가 전문인데. 아, 여기 잘 알아요. 엄마는 잘 알아요. 저도 풍문시장 예전에 연극 소품 같은 거 구하고 많으니까. 여긴 진짜 계속 나라에서 보존해야 돼. 여긴 진짜 먹는 것도 많아요. 이 외에도 400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뽑은 겁니다. 400몇 개는. 아, 그러니까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네. 400몇 개요? 네. 그렇구나. 정말 네, 보존해야지.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이동하고 말판에 있는 장소에 가서 미션을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딱지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팔각당 앞 공터에 6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6시가 넘으면 15분마다 딱지 한 개를 차감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이게 무섭지. 그래서 아무튼 딱지 개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하시고요. 만약에 동점이다 그러면은 먼저 도착하신 팀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다 훌훌 지나가면 안 되네. 딱지 많이 딱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제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일이 한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긴 팀 뭐 있어요? 이긴 팀이 제가 큰 박수 혜택 있어요 지금. 아니다. 금을 주든지 대신 포상 주든지 진 팀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가서 풀어주세요. 뭔데? 이게 뭐야? 진 사람이 하는 거야? 네, 주천 하나 말았다. 여기서부터? 진 사람이 하는 거야? 진 사람이 하는 거야?
공교롭게도 내일 처음으로 열리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이거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마라톤 진짜. 시행착오 다 거기서 한다고? 사낙은 뭐야, 사낙. 사낙 마라톤. 그냥 사랑입니다. 마라톤도 힘든데 사낙으로 간다고? 물론 이게 아, 허리 아픈데 또 총 길이가 13km. 13km를 산으로 가는 건 더 힘들지. 산악이 13km는 평지로 따지면 100km야. 너무 많아. 야, 취소 안 시키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맞아. 좋아. 또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거는 유일룡 씨. 네. 마라톤. 아니 이제 마라톤이라는 것은 원래 한강을 좀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몸을 파도 한달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며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예요. 아니 그럼 뭐 나는 왜 이러니까 이거 물었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형 대사지 빼주고 같이 가 이렇게 같이 가 내 상태 그래 이런 거 할 때 팀을 좀 빨리 나눌게요. 지금 빨리 나눌게요. 어떻게 나눌래요? 야, 이거 던질까? 주사위 이거 던질래? 짝수 홀수 던져. 동우 형 먼저 던져. 너만 피하자. 얘만 피하자.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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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어? 자연이 멤버네? 아, 그래. 어, 깨질 뻔했어. 와, 등도 없어.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렇지. 오. 산에 간다, 간다 하면 간다. 하고 산에 갔으면 버려. 출발 전에 여러분의 오늘 여행 운을 알아볼 수 있는 복불복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저기 보이시죠? 어디든 갈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카드고요. 언제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 지금 왼쪽 왼쪽 보고 있네. 본인이 들고 나서도 깜짝 본인이 들고도 그걸 보고 있고 있었어. 정말 순수하시다. 그리고 하나는 제작진 마음대로. 그래서 이 여행 중에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국기원으로 보낼 수 있네? 제작진이? 오. 안내면 좋을래, 가위바위보. 아, 벗어도 안 돼. 나는 오른쪽이 왔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 오른쪽 왔으면 오른쪽 뽑아야지, 어, 형이. 어, 어. 여기 왼쪽이지? 동시에 볼게요. 제발! 하나, 둘, 셋! 우와! 말 안 듣는 가시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서울 미래유산 투어의 첫 여행지를 결정할 주사위 던지기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보. 그래. 오케이. 전략. 와, 우리 됐어. 전략 먼저 소리야. 아무나 우리는 다른 미션보다 못 봐. 처음에 가는 거니까 아무데나 걸어도 돼. 아무데나 안 돼. 오 나와라. 오. 오 나와도 간식 먹어라. 오 나와도 간식 먹어라. 오 나와라. 오. 한 번 더 했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오 와서 간식 먹은 다음에 여기 가까운 데 어디야? 서울역 국가공원 2사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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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나야 와 오 와 나도 가보고 싶어. 좋다. 근데 일단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가는 거라서 바로 중구에서 석호역으로 가자. 그렇지. 자 일단 황금열쇠 뽑으신 우리 정준영 씨 팀 하나 골라주세요. 위에 거 뽑는 거. 그냥 아무거나 뽑아. 오늘 안 좋은데 정준영 지금. 아, 준영이 오늘 검정 옷 입은 거부터 약간 부름의 그림자가. 어? 아니야 몰라. 안녕하세요. 아, 어? 너, 어? 어? 다행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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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다. 지옥이네. 지옥. 왜 이거 안 나오는 거야? 사람 계속 통과야. 아유, 그럼 통과야. 네.
야디야. 생각하라. 네, 야디야. 자, 4번 나오면 니네는 망했어. 자, 가. 무이도, 무이도, 무이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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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세 번 던질 때까지 무인도로 갔네요? 어디로 보낼까? 야, 무조건 무인도로 갔어야 돼요? 우리 세 번 던질 때까지 무인도 아니에요? 자, 이런 스팟들을 다 건너뛰면 서울 미래에선 투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작진 마음대로 카드 있죠? 오. 그거를 원래 중간에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잘했는데? 지금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래! 제작진님 도와주세요. 감독님, 2분 만에 반나절이 지나서 우리 멀어다나 걸려야 되니까 지금 그런 거죠? 제작진 공평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용원 가서 수염 좀 깎아주고. 이용원 나 궁금해. 시옷 이용원으로 가자. 이용원이 뭐가 있길래 이용원을 부르는 거야? 우리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여기 가고 싶었어, 우리. 푸이 형이랑 잘 어울리는 데인가 봐, 여기 추천하는 거 보니까. 그래? 서울역 국가공원 팀은 대중교통, 이 팀은 차량 타고 이동할게요. 야, 심지어 또 우리 차 타고 가. 우리 또 차 타고 가. 아, 대박이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심철도. 네, 갑시다. 다시. 야, 어디 왜냐.